everybody, welcome back to Green Apple English. 저도 오늘 그린색으로 쫙 뽑아 입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네, 능금같이 상쾌한 영어만을 골라골라서 함께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제2강입니다. 교재 6권 사용하면서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데 표현이요. I couldn't care less.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 게 뭐야? I don't care. 많이 들어보시고 사용하셨던 적 있죠? I couldn't care less 하게 되면은 이 부정 not이 쓰이고 뒤에 이 부정의 비교급 less를 사용해서 최상의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전혀 관심 없다. 내가 알 게 뭐야. I don't care. I couldn't care less. 이때 care이라는 단어만 딱 떼어내서 보면 뭐 상관하다 또는 뭐 관심을 가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부정이 쓰였으니까 상관 안 한다, 관심 가지지 않는다. less는 무슨 뜻? 더 적은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게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렇죠. 알 게 뭐냐,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주 더 확실하게 강조할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I don't care, who cares, 알 게 뭐야, 내가 상관할 바 아니거든 이런 의미가 되겠죠. 되어보세요. Did you hear that Bob got fired? 아니, 소식 들었어? 밥이 해고됐대 이거죠. I couldn't care less. 해고 되던지 말던지 알 게 뭐야? I don't care. I couldn't care less. 했더니 why not? 이라고 했습니다. Sure이 아니라 이때는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왜 상관 안 하는데? 이거요. 그랬더니 he never did anything for me on time. 아하, 이유가 있었군요.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냉소한지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never, 한 번도 나에게 제 시간에 해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직장 생활 하는 거 당연히 fire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서로 동료 간에 어떤 그 동료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다면 서로 관계가 좋았다면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지? 이런 how could, how can possibly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I'm so sorry to hear that 이런 식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야 너 그 봐. 해고됐다는 소리 들었어? 알 게 뭐야. 해고되던지 말던지 이렇게 대답이 나왔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On time, 정시간에, 제시간에, 제때에 한 번도 내 일을 뭐 도와준 것이 없다, 해준 것이 없다,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리로 연습해 주세요. 철자보다는 듣고 따라 읽는 거.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제가 발음할 때 지금 couldn't에서 t 사운드 들리세요? 잘 안 들려요. couldn't, couldn't. 트 소리는 내지만 거의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캐치하시면서 따라하세요. Repeat after me.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I couldn't care less what they do. 걔네들이 뭘 하던지 간에 I couldn't care less. 상관없지. I really couldn't care less what you think. 네가 무슨 생각을 하던지 간에 I couldn't care less. I don't care. 무슨 뜻? 나는 상관없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해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냥 무조건 소리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바로 I know what I'm doing. 여러분 저도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어우 참 잘하시네요 이런 칭찬을 들으면 더 잘해요. 그런데 제가 막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누군가로부터 야 너 이렇게밖에 못해? 라던가 에휴 이건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딴질거리는 사람들 또는 이렇게 지적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한마디 들으면 하던 잘하던 일도 괜히 못하게 되고 하기도 싫어요. 네,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그 말을 드리냐?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I know what I'm doing. 누군가로부터 지적질을 받는다거나 누군가로부터 잔소리를 들을 때 듣기 싫잖아요. 사실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바로 그거죠. 내가 알거든요. 내가 뭐 하는지 나는 내가 하는 일 뭔지 알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 바로 두 번째 key expression이 되겠습니다. I know what I'm doing. 자, 어떤 상황인지 다음을 한번 익혀보시기 바라요. What are you working on?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Works, work on 하게 되면은 그 일을 하는 것의 진행을 의미하죠. I'm trying to fix the printer.
자, 제가 지금 printer 했어요. printer. 왜 티 발음이 나냐 하면 이때는 모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모음에 강세가 가요. 그래서 printer. 물론 printer이라고도 들릴 수도 있지만 거의 printer이라고 들리죠. printer를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언뜻 말씀드렸는데 고치는 거 있죠. 수리하는 거. repair. 굳이 구분을 하자면 모두 다 고치다. 수리하다 라는 뜻의 동사이긴 하지만 fix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TV가 나오다가 갑자기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예전만 해도 나오다가 갑자기 치익 하면 가서 한 대 푹 때리면 어때요? TV가 또 나오죠. 그렇게 뭔가 손쉽게 고치는 것은 fix라고 구분을 하시고 repair 같은 경우에는 직접 TV 들고 TV 수리하는 곳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고치는 걸 수리하다. 그때는 repair를 사용하고 굳이 distinguish 하시고 싶다면 그렇게 구분하셔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 자기 자신이 그 고장난 프린터를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I didn't know you had technical expertise. 어? 기술적인 어떤 전문성을 네가 가지고 있는지 난 몰랐네. 이런 뜻이죠. expertise라는 단어 아시죠? 네. expertise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뜻합니다. 어? 나 몰랐는데 네가 그 기술에 일가견이 있는 줄 몰랐네. 이거예요. Are you sure you can do it? 이거 보세요. 그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너 확실해? 너 고칠 수 있겠어? 이게 약간 이렇게 좀 빈정거리면서 네, 딴지 거는 사람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Don't worry.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뭐 하는지 알거든? 나 지금 내가 잘 하거든? 내가 할 수 있거든? 고칠 수 있거든? 이라든지 이래봐도 나 전문가란 말이야. I know what I'm doing. 이라고 얘기하면서 It's not the first printer I fixed. 이게 내가 처음 고치는 프린터 아니거든. 나 잘해. 얘가 지금 나를 뭐로 보고 이러는 거야? I know what I'm doing. I know what I'm doing.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있다. 나는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도 이미 컸다고 성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들께서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나이를 먹어도 항상 그 아이처럼 보여지시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던져줄 때 아, 저도 이제 다 컸거든요. 저도 이제는 숙녀거든요. 성인이거든요. I'm a grown woman. I know what I'm doing. 이렇게 말은 하면 좋지만 사실 그런 말투 자체가 부모님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되도록이면 언급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그런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I know what I'm doing. I'm a grown woman. I'm a grown man. I know what I'm doing. 나 다 성인이거든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참 압니다. I know what I'm doing 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은 내가 뭐 하는지 알고 있다. 나 전문가니까 걱정하지 마.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걱정하는 거에서 일축시키면서 아이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일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I know what I'm doing. I know what I'm doing 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리 자체가 what I'm을 잠깐 보세요. What? I'm 인데 자 제가 또 무슨 법칙을 또 언급할까요? 맞춰보세요. There you go. 맞아요. 티음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죠. 예, R 소리 가깝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what I am이 아니라 I am은 취약되어져서 I'm으로 들리고 what의 T 사운드가 모음 사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R에 가까운 소리로 들려져서 what I'm, what I'm, what I'm 이렇게 발음되죠. 그래서 I know what I'm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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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내 전문 분야가 아닌데 라고 그러면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내 전문 분야인데 I know what I'm doing. 그러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다 라는 거는 expertise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It doesn't come with my area of expertise. 좀 긴가요?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It doesn't come within my area of expertise 하시면 됩니다. 내 전문 분야가 아니다. expertise가 여기서 전문 지식이나 전문 기술을 뜻함으로써 expertise, expertise 첫 번째 강세 expertise,
expertise 첫 번째 강세 주셔서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 know what I'm doing. I know what I'm talking about.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 나 전문가니까 너 잔소리하지 마.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는 의미로 I know what I'm doing.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얘기인지 나는 확신을 갖고 하는 거니까 참견하지 마라는 식으로 말씀하실 때도 I know what I'm talking about. 이런 식의 의미로 표현을 나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표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보셨다면 이제 넘어가셔서 세 번째 표현 봅니다. 세 번째 표현은 아우 너무 많이 들었던 표현이에요. 그쵸? 앞에 that's 빼버리고 none of your business 들어보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Raise your hand if you heard this expression before. 그럼요. 많이 들어보셨죠? So how did it go last night? How did it go? How did it go? 이런 표현도 참 좋은 표현입니다. 어제 어떻게 됐어? 어땠어?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어젯밤에 어떻게 됐어요? How did it go? How did it? Did it? 이렇게 발음되고 있죠. DD의 디세언드가 모음사에서 네, 역시 T워처럼 R에 가까운 소리로 발음이 되어지고 들려져서 How did it go? 이렇게 들리죠. How did it go last night? Last night에서도 소리 자체가 last, 자 무성음 무성음 뒤에 자음,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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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T사운드 생략됩니다. 그래서 last night이 아니라 How do we pronounce the word? Right. Last night. 트 사운드가 거의 안 들리죠. So how did it go last night? 여러분들도 이 표현 지금 연습하세요. 상대방이나 친구나 동료나 가족 중에서 뭔가 어떤 큰일을 지난밤에 치르고 왔어요. 또는 어떤 일이 있어서 다녀왔을 때 결과에 대해서 물을 때 아니면 소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So how did it go last night? 되셨죠? 그랬더니 That's none of your business.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냉정한 표현이 있을까요? 상대방한테 끼어들지 말아라.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hat's none of your business. That's none of your business. 그냥 간단하게 none of your business. 참견하지 마.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소리 자체는 that's 생략 가능하고요. 그냥 none of your business 라는 식으로도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business라는 단어 자체는 무슨 사업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당신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인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 자체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일이나 신경 써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None of your lip 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관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제가 여기 지금 쭉 나열해 드리는 표현을 좀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네 일이나 알아서 하십시오. 네 일이나 잘해. 네 일이나 해. Do your stuff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 stuff이라는 것은 일 전체를 그냥 가리켜서 아우러서 쓰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당신 일이나 하십시오. 그 의미는 뭐예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stay out of this matter. stay out of something 하게 되면은 이 something에 대해서 접근하지 말아라. 즉 참견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거 keep your nose clean. 모두 다 관용적인 표현이죠. 직역하면 당신의 코를 깨끗함을 유지해라. 이런 의미인데. 예. 남의 일에 뭐 배나라, 뭐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코 틀어박고 이렇게 빠뜨리면서까지 참견하지 말아라.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keep your nose clean 이라는 표현으로서 상관하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네. None of your lip 이라는 표현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None of your lip. 상관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남의 일에 간섭할 수 있지만 어떤 한계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코치코치 캐묻는 사람에게 이쯤에서 좀 줄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런 식의 무슨 lin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Don't cross the line. 여기 보이실까요? Don't cross the line. 직역하면 그 선을
넘지 마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don't cross the line 이라고 말씀하셔도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 That's none of your business 라는 식의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back to the dialogue. So how did it go last night? 지난밤에 어땠어요? 어떻게 됐어요? That's none of your business 했더니 But you're the only one who knows what the boss told him. 하지만 너밖에 모르잖아. 뭘 알아? Who knows what the boss. 상사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는 사람 너밖에 없는데 좀 알려주지. 이랬더니 That's right. 그건 그래. And it's only between them. 그거는 그들 사이의 일이야. 우리 일이 아니야. 두 사람 사이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니까 None of your business. Don't cross the line. 또는 Keep your nose clean 또는요 stay out of that matter 또는 do your stuff 네 일이나 하셔 라는 의미로 바꿔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대화를 통해서 왜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는지 잘 아시겠죠? 그냥 표현 하나 쭉 던져주시고 자, 암기하세요. 이 표현 연습하세요. 가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 그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화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화문을 통해서 한 가지 표현을 복습하고 그리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표현, 첫 번째 표현, 내가 알 게 뭐야? What was it? I couldn't care less.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무슨 뜻? I know what I'm doing. 그리고 마지막, 아유 참견하지 마세요. 당신 일은 더 신경 쓰세요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 That's none of your business 요 세 가지 표현입니다. 정리되셨고 의미 파악이 되셨다면 우리 요 부분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진아가 먼저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함께 했던 다이얼로그를 생각하시면서 영어로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dialogue. Here we go. Did you hear that Bob got fired? Why not?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제때에 on time 요거 기억하시죠? Alright, move along to second dialogue. What are you working on? Okay, I didn't know you had technical expertise. Are you sure you can do it? It's not the first printer I've fixed. 이 부분 여러분이 하셔야죠. Sorry, that's your part. 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on't worry. I know what I'm doing.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Okay, well done, the last part. So, how did it go last night? 같은 표현들 빨리 한번 여러분들 중얼중얼하지 마시고 큰 소리 한번 말해보세요. Do your stuff. Don't cross the line. Keep your nose clean.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Stay out of that matter or this matter. 또 뭐 있었을까요? 또 what else? Don't cross the line 했죠? Okay. 맞아요. 바로 오늘의 키포인트 세 번째 표현 None of your business. That's none of your business 하시면 되겠고요. But you're the only one who knows what the boss told him. Last one. Alright.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Good for you. You did a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표현 캐치 모두 하셨다면 지난 시간에 함께했던 네 가지 표현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옆에 아무도 없으면 이 소리를 틀어놓고 CD를 사용하시면서 이 영어 파트, 한국말 파트를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롤플레이 하듯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반대로 바꿔서 A 부분을 하셨다면 나중에는 B 부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거 안 하는 거 정말 실질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연습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영문법 터치하는 시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안 기다리셨다고요? 아유, 기다리셔야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기초 영문법이에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끝장을 내버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독한 마음 품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이미 배우셨고 그다음에 다
아시는 문법,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법 정말 강하거든요. 사실 원어민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말을 마들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법적이고 따로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언어는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어프로치를 하셔야지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습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영어가 외래어니까 외국어니까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이기 때문에 어떤 법칙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좀 확장시키면서 학습을 하셔야 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명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은 수동의 의미를 지르는 동명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 동명사의 형태는 생긴 거는 능동형이에요.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수동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문장의 주어가 사물일 때, 사물은 직접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동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주어가 사물이면서 그 동사가 want나 need나 지금 교재 58에 나와 있습니다. be worth 그리고 deserve, require 이런 동사들이 동명사의 앞자리에 나와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okay, here we go. Obviously, you want training before starting to work full-time in this department 했습니다. 수동의 의미를 지니는 그런 동명사들이 되겠는데 Obviously, you want training. 이 말은요. 다시 풀어져 말하자면 need to be 무슨 뜻? 네, trained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Oops, trained.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는 want라는 동사 다음에 사실 want라는 동사는 투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데 여기서는 네, obviously you want training before starting to work full time in this department 했으니까 여기 상태에서는 네, 이러한 want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eed나 뭐 bear이나 deserve나 be worth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 의미적으로 어프로치하면은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Need to be trained. 두 번째는요. All of our office windows need washing. I can hardly see through them. 모든 우리 사무실의 창문들은요. Need washing. 닦아요가 아니라 닦아짐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need to be washed가 되겠죠. need to be washed.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can hardly, hardly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문장에 부정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거의 뭐뭐 할 수 없다. 그것들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세 번째, his speech on free trade is worth listening to if you are interested in foreign goods 했습니다. 여기서도 자, 뭐 나왔어요? be worth가 나왔죠. 이 be worth 역시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가 수동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be worth listening 하고 있으니까 is worth to be listened 이라는 뜻이 되겠죠. is worth to be listened 이런 의미를 포함한 listen to be listen 이라는 의미를 수동적인 의미를 내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기 한번 적어 드리자면 I don't think the book deserves reading 이라는 문장. 이 문장에서 보세요. think라는 여기서 deserve라는 동사 나왔잖아요. 여기 있죠? deserves reading 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deserve라는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데 이 말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서 어떤 뜻입니까? deserves to be read가 되겠죠? deserved to be 이렇게 deserve, 아이고 철자가 좀 지저분하죠? 다시 deserves to be read 읽어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deserves.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그 수동의 의미를 지닌 동명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데, 교재에는, 지금 뭐뭐만 나와 있냐면, want나, need나, be worth나, 그리고 deserve, require 등이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deserve를 사용해서 한번 예문을 들어봤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need랄까, 또 bear, 역시 마찬가지예요. deserve, want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동명사를 이용한 관용적인 표현을 볼 텐데요. 이건 말 그대로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신 그대로 그 어법을 생각하시면서 표현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couldn't help ing 이런 식으로 couldn't help ing니까 ing 하는 것을 도울 수가 없었다. 여기서는 무슨 뜻? 뭐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I couldn't help laughing at him when he told me how much he wanted for his old car 했습니다. 오래된 차에 대해서 원하는 바가 얼마인지, 얼마나 많은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를 보고 뭐뭐하지 않을 수 없었다? laughing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There's no knowing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뭐뭐 할수 없다. There's no ing 하게 되면은 뭐뭐 할수 없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되겠고 It is no use asking 했습니다. 여기서도 관용적인 표현으로 It is no use 뭐뭐뭐 ing 뭐뭐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구문이 되겠고 on ing 전치사 on 나왔죠?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예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셔야 되겠는데 look forward to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는 것이 아니라 ing 형태, 동명사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뭐 자동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이 문장에서 without 다음에 네 ing 형태 쓰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I had a lot of difficulty researching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주어진 동명사를 이용한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example sentence가 모두 교재 59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뭐, 승자는 포기하는 법이 없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ad difficulty researching이라는 표현도 여기서 difficulty 다음에 researching에서 ing 형태 쓰였다는 거알수 있겠고요. 자, have difficulty ing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그러니까 수거처럼 관용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be busy ing 다 중학교 때 이미 다 마스터하신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문장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please feel free to drop in for a visit 했습니다. Feel free to 하게 되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drop in 했어요. drop in. 어디 어디에 들르다라는 의미인데, 잠깐 어디에 들르다라고 할 때, come by, stop by, 또는 뭐 drop by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전치사 in이 쓰였어요. come by, stop by, drop by. 그냥 편안하게 방문하십시오. 언제든지. And, Try complimentary samples 했어요. complimentary, 이거 무료예요, 무료. free. 무료 샘플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of anything we make. 뭘 만들었냐면, including bread, 빵, rolls. 이렇게 롤로 된 빵이죠. 그 다음에 muffins 아시죠? 이렇게 동글납작하게 이렇게 윗부분이 톡 튀어나온 거. cinnamon rolls. yummy, sounds yummy. and cookies. 요런 것들. thank you for choosing great harvest bread. 자, 무슨, 여기를 뭐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은 빵집에 빵집. 그죠? 네, 뭐 보통 빵집 가시면 이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무료 샘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거를 다 공짜로 먹을 수 있대요. 그러면서 thank you for choosing, thank you for 전치사 뒤에 네, 이렇게 thank you for ing 형태예요. 그래서 관용적인 용법으로 또는 전치사의 목 목적어의 형태로 동명사가 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Great Harvest Bread
And we look forward to 이게 바로 관용적인 용법이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동명사 형태로 나와서 뭐뭐를 학수고대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기초 영문법 혹시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빨리 책들을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동명사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진화와 함께 본 거 그냥 훑어보는 그런 개념이 되니까 한번 지금 나와 있는 예문들을 보시면서 관용적인 표현은 무조건 남겨주시고 또 look forward to ing 같은 경우에는 look forward to 때문에 많은 분들이 뒤에 동사 원형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할 때 실수하시거든요. 요거 주의하시면서 동명사 형태로 취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lright. Wow. Time flies when you're having fun, right? Well, it's time to say goodbye already. I'll see you guys next time for sure. Bye.